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様は地上におられる時に弟子たちに多くの御言葉を語りました。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제자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必ず 필요한 言葉を 語って 下さいました。 그리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そして天に引き上げられる前にイエス様は弟子たちに語りました。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しかしその言葉は弟子だけではなくて今日に生きる私たちにも与えられた御言葉です。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미고토바와 우리가 이끼루 목적기도 아리마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노고토바와 지조 메일에도 이와레테이루 치노 하타니마데 후쿠잉오 스테나사이 또이 고토바데시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そしてそのイエス様の証人として生きるために命じられた言葉があります。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その御言葉を真理の御言葉として受け取る時間になることを祝福します。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예수様の証人になるために私たちに命じられた言葉が一番目です。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소리와 예루살렘을 離れないで 또 言いました.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なぜ弟子たちに 예루살렘을 離れないように と 주가 오셨던でしょうか?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고난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도우죠. 뭐 이런 건가요? 私がここで苦しみを受けたんだからあなた方も苦しみをどうぞ と 意味なんでしょうか?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희들도 하나씩 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ここで 십자가를 세웠단다から あなたたちも 십자가를 도우죠. と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 아닙니다. 違いますよね.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생명을 인도하는 목자 되십니다. 예수様は 弟子たちの 命を 導く 牧者なる方なんです。 제자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誰よりも 弟子たちを 愛しておられる 예수様は そういう意味で 言ったのではありません。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그저 이 성경에서 지리적으로만 중요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경の中で 단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場所だけではありません。 예루살렘은 복음의 상징이에요. 예루살렘은 복음의 상징, 심볼이 となる ところなんです.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한 그 모리아 산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나타노히토리코 이삭을 사사케나사이 또 메지탄데스가 소레가 모리아 산だったんです. 또 솔로몬 아르 ところなんです. 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에요. そして 솔로몬이 신전을 건축했다 ところが 예루살렘なんです.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장사된 지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곳입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が十字架にかけられ葬られ蘇られたところがイエルサレムなんです。 이런 복음이 선포된 것이기에 그 복음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な福音が語られたところですからそこを離れてはならないという意味なんです。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神様に礼拝するもう真理が語られるところであります。 그래서 그 진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고 ですからそういう死になるところで離れてはいけないし 복음을 들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지키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福音を抱いて信仰を持ってその場所をとどまって守りなさいという意味でした。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신앙생활을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私は大学生の時に初めて信仰生活をしました。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선교단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そしてその大学にある選挙団体に入りました。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것, 문화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信仰生活を始めてからぶつかることま文化的なショックもありました。 예수님은 믿는 것은 둘째치고 지키라는 규칙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様を信じることをさておいても守りなさいという規則がたくさんあったんですね。 근데 그렇게 많은 규칙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しかしそのような多くの規則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それほど難しい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시간이 지나고 저를 담당하던 그 리더는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시간과 다친 시절 때, 나를 미치미트 쓰셨다 리더와 나에게 このようなこと 頼みました. 다른 거 못해도 되니까 여기에서 4년만 버텨. 다른 것도와 요구 되기나 것도 뭐 이인다けど, 거기에 4년간 다했대, 도도맞대 이나사이ということでした. 저는 신앙적인 부탁보다 그냥 인간적인 부탁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신고적인나 탄노미요리모 인간적인나 탄노미 탄노미かな 또 못한ですね.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모르고 뭐 이런 것쯤이야라고 생각했어요. 사우시와서 후가 의미를 知らなかったので, 뭐 소리くらいは 또 못한ですね.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닫히지 쓰레테 에소데와 아리마생데시다. 그 당시에 믿음의 동역자, 같이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있었습니다. 도지 이쇼니 신고 하지메타 또 신고로 나카마가 40명 그라 이마시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니까 절반이 떠나갔어요. 시카지 한토시 그다게 다츠도 소노 아노 선교 단체から 아노 한분가 하나레테 이케마시다. 그리고 또 1년이 되니까 이제는 3분의 2 정도가 떠나갔습니다. 1년이 나ると 3분의 2 그라이가 하나레 삿테 이케마시다.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6명이 남더라고요. 소시테 소치교스루 도코로니 나ると 6명しか 남りませんでした.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버티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와타시와 1년치 1년치 그 다에테 이나가라 기지이타 고토가 아리마스. 저에게 4년을 버티라고 한 그 리더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와타시 4년간 다에테 고코니 도도마테 이나사이 또 이때 그랬다 리더의 고코로가 와카테기마시다. 그냥 시간을 때우고 이 장소를 지키라는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어스스다면이 고로도코로니 도도마테 이나사이 또 의미되어 아리마생데시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면서 이곳에 있으라는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와타시가 아까는 것도 야리타이 것도 오사에 나가라 고코니 도도마테 이나사이 또 의미되어 아리마생데시다. 그것은 내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와 와타시가 웃게 이랬다 소는 후쿠인고 마모리나사이 또의 의미되시다. 나를 살린 그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었어요. 와타시 이카시다 소는 후쿠인고 타면이 이키나사이 또의 의미다탄데스. 성도 여러분, 이 아가페 교회는 세상 많은 교회 중에 그저 하나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그 아가페 교회와 요노 이빠이 아르 교회의 나카노 단노 히토츠노 교회대와 아리마센. 다른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가는 교회가 주요되와 나이 또 의미되와 아리마센. 이 아가페 교회는 나에게 복음을 주신 곳입니다. 그 아가페 교회와 와타시니 후쿠인고 아타에타 교회대 아리마스. 그 복음을 지키며 살라고 주신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에요. 소노 후쿠인고 마모리나카라 도도마테 이나사이 토유 예루살렘의 요나 도코로 난데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토시트라 와타시타치모 예사마가 오시타 토르니 코노 도코로카라 하나레 사루 요나 고토와 시테와 나리마센.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예사마 오시타 토르니 신고 오모테 마모르나케레바 이케나인데스. 진리가 선포되는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가타라레를 곳곳에 신고 마모리 타치 지키게 되마쇼. 진리가 선포되던 이곳에서 예배하며 그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가타라레를 곳곳에 쇼 리아시 소리오 마모리 지키게 되마쇼.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요 신고 오모테 이키르 고토가 와타시타치니 도테 시메난데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신 말씀 두 번째입니다. 소시테 예수님은 쇼닝노 타메니 메지라레타 니방메노 고토바데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치치카라 키이타 치치노 약속을 마치나사이 또 이이마시다. 예수様が 弟子たちともに過ごしながら 약속으로서して与えた言葉があります.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복음서 14장 16절의 言葉です.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私は父にお願いします. そうすれば父はもう一人の助け主をあなた方にお与えになります. 보혜사, 즉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케누시, 다스케테쿠다사루 세레사마오 스카와스 또 이마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사마하고는 세레가 대시다치니 제타니 시치오다 또이고 또 시토라네마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이와 대시자치와 하나님의 미국으로 하타스니와 다리나이 모노다타카라데스. 성령이 없이는 그들이 자기의 생각과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례가 이나케레바 지분 오모드 치카라데 소노시노 미국으로 하타소토 스르카라난데스. 성령으로는 성령이 없이는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례 나시니와 시메요 하타스 것도와 되기나이카라데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감사함을 미국으로 미치비크 서로 세례인이 다여러 것도 노동도라는 맛이다. 그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서로 세례오도시대 후크인고 나 후카코 사토리 소시대 다이땅니 스타일 담에데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성령을 통해서 그 권능을 받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과 미루또 세례오도시대 치카라오 우케루 또 가있다리마스. 이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치카라와 예수様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것도 되기려니 する 치카라なんです.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말합니다. 私が 복음의 스타일에 필요한 すべての 力なんです. 걱정과 두려움, 고난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소레, 그르심이 이런 나야미, 소이타 모노를 노리코에르 것으로 되기를 치카라なんです.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このように 세례에 다요때 복음을 스타일 것도 내갔다 오라래마시다. 제가 복음을 전함에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떠시 복음을 스타일 には 세례의 力가 필요다 ということ 사토타 고토가리마시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신학기가 되면 저는 이 캠퍼스에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대학생의 도끼니 신학기になると 私は 전도する ために 出かけます. 평소에도 하지만 신학기가 되면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시골로 전도を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 신학기になると 新しい人 つまり魂が 入ってくるからなんですね. 저는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私は 講義室を 回りながら 전도의 팜플렛을 配りました. 그리고 저를 인도하는 리더와 함께 강의실에 들어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리더와 함께 강의실에 들어가서 찬양을 지금은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이마와 민여성만이 고운이 닿게 이르고도 되기는데스가 아느 도끼와 소리 아리마생데시다. 대인 공포증에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해진 교우쇼가 아리 로크니 히트비트노 마야데 하나스 것도와 느끼마생데시다. 그러한 저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려면 무지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고유 왓다시다타노데 히토노 마야니 닿스 다면니와 겟고 간바르나끼레바 이케나갔단데스.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히토비트노 마야니 닿다도끼니 왓다시와 고유 것도 못단데스. 하나님 떨려요. 하나님, 이마 가라다가 후루에테마스. 하나님, 떨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시어, 고코르가 후루에나이오니 다스케테 구다사이. 하나님, 제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시어, 와타시가 하지카시크 오모와나이오니 다스케테 구다사이. 그럴 때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도키니 세례사마가 아타에테 그사사타 고토바가 아리마시다. 바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소레와 로마비토노 대감의 1쇼 16절의 고토바데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와타시와 후쿠인고 하지또와 오모이마센. 복음은 유대인과 하지메 기리샤인이모 신지르 스베트노 히토니도테 스쿠이오 에사세루 카미노 치카라데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와타시야 코노 미고토바오 우케토타 순간 코코로가 스코시모 후루에나쿠나리마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사람이 나오 사미스도끼니 토테모 우리시쿠 났단데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와타시노 신지루 예사마오 타이탕니 스타일 것도가 되기마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사마 신지루 디지털 와타시아치니 슈가 고르요니 가다도라레마스. 약속하신 성령을 구할 때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약속시다 세례를 모토베르 도끼니 아나타가타와 치카라와 우께 와타시노 쇼닝니 나리마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私はこの御言葉通りに聖霊を受けてイエス様を語る証人になりましょう。이증인이라는것은순교적자세를갖는사람을말합니다。この証人というのは殉教的な姿勢を持つ人でもあります。예수님께서는자신의생명보다진리를전하시고진리를선택하셨어요。イエス様はご自分の命よりも真理を選び、真理を語り、そして伝えました。예수님의제자들도죽음을두려워하지않고보고들은것을전했습니다예수님은弟子たちも死を恐れずに見たもの聞いたことを伝えました예수님은제자된우리에게내증인이되라고말씀하십니다예수님은弟子になった私たちに私の証人になりなさい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예수님의제자는예수님을증거하는거예요예수님은弟子は예수様のことを証しする人なんです내게고난과핍박이올지라도그예수님을전하는것입니다私に苦しみ迫害が来ようともそのイエス様を語り続けることです이예수님의증인의모습으로나아가는것이바로우리가감당해야할모습입니다그예수様の証人として生きることこれが私たちが果たすべきことなんです사랑하는성도여러분愛する皆さん혹시이아가페에있는것이내마음의부담이로부담으로다가온적있으십니까혹시この아가페교회에있는것이부담になってきたことはありますか내인생에고생이될것같다는생각들으신적있으십니까私の人生が苦しくなりそうだと思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그러할지라도나에게복음을주신이교회를떠나지마시기바랍니다たとえそんなことがあろうとも私に福音をくださったこの教会から離れないでください복음이선포되고진리가있는이곳을떠나지않기를하나님은원하십니다흑기가타られ死に語られるこのところから離れないことを主が願っておられるからです진리가선포되며그복음이내마음을뛰게하는이교회에서진리가語られ福音によってこの心を踊らせるこの教会で오직믿음으로서있는저와여러분되기를소원합니다ただ信仰を持って固く立ち続けるものになりましょう오직믿음으로굳게서있는여러분되시길원합니다ただ信仰によって固く立つものになりましょう하나님이약속하신성령을구하십시오神様が約束した聖霊を求めていきましょう그성령의권능을입고이일본땅에죽어가는영혼을향해복음을전하시기바랍니다聖霊の力を受けてこの日本の地で死んでいく魂に福音を伝えていこうじゃありませんか예수님이명령하신것처럼예루살렘을떠나지마시기바랍니다예수님께서오셨다요니메리시다요니예루살렘을떠나하나를나이오니시마셔오직성령의권능을입고복음을전하시며나아가시기바랍니다ただ聖霊の力を受けて福音を伝えて進んでいきましょう예수님의증인으로오직하나님의영광이되는저와여러분되시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예수様の証人としてただ神様の栄光を返す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